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마랑입니다. 하이. 오랜만에 지금 3대 측정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떠오르는 운동 신예 혈고생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고생 혈고생입니다. 예. 그 실례지만 생년이 어떻게 되십니까? 2003년생입니다. 오빠. 아, 왜? 아, 첫인상을 제가 솔직히 진짜 말씀드릴게요. 선수 출신이지? 아, 그건 아닙니다. 조금씩 했는데 네. 기계체육 조금? MMA 같은 거 하시고? 네, 약간 네. 아, 진짜? 네. 어, 근데 그런 태가 있어요. 오늘 3대 무게 목표 250? 아, 250이면은 저희 측정했던 사람들이 아래 것들이 좀 있어요. 아. 네, 남성 중에 아래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여러분들 3대 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벤치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kg 어때요? 아, 이렇게 봉이 20kg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kg 도전입니다. 아이! 자, 오케이. 가뿐히 드네요. 30kg 갈게요. 자, 혹시 그 남녀공학이에요? 아니요, 여고입니다. 아! 많이 안 보죠? 저. 근데 학교 애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아는 지인 남자분들은 많이 보십니다. 제기랄. 여고를 다니고 있는 우리 헬고생님의 2차 벤치프레스 30kg 준비되셨죠? 네. 아! 3차 30kg 성공! 3차 벤치프레스 도전인데요. 이제는 무려 40kg입니다. 가시죠, let's go!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한번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유, 나 너무 쉽게 하길래 그냥 할 줄 알았나. 죄송해요. 저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좋다. 업! 아, 오케이. 자, 성공! 오케이, 좋습니다. 본인 40kg로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PR이야? 네. 이게 신체공학적으로 여성분들이 벤치프레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지금 본인 기분 어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고생의 네 번째 벤치프레스 도전 45kg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PR을 세운 상태지만 그래도 도전을 하는 우리 할고생님에게 박수를 여러분 보내주시면서 지켜보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도전! 오케이, 해봅시다. Let's go! 실패! 어이!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자, 무거웠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그럼 데드리프트 진행할 건데 저희가 50kg 세팅했거든요. 뭐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해고생의 데드리프트 50kg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여기. 아! 자, 2차 도전 60kg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9살? 19살. 친구들이랑 뭐예요? 먹고. 프로틴? 자, 2차 도전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자, 도전! 아! 혹시 수능에 3대 측정이 들어가 있으시면 본인은 아, 만점. 네, 만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너희 또래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은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약간 좀 꺼려 하잖아. 야. 그치? 그냥 멋있어 해요. 아 멋있어? 오. 친구들끼리 장난을 언니 하는데 아, 저는 뭐 덤벨 몇 킬로 들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규 학교 정규 수업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립학교야? 아니 특성하고. 아 근데 이제 체육 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분들을 여러분들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이 음지가 아닙니다. 양지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인지 알아요? 지금 9대 1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자친구분들 뭐 여사친 어머니 누나 여동생 빨리 헬스장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운동하십시오. 명령이다. 그럼 몇 킬로 도전할까요? 80. 자 도전! 아 80kg 가볍게 쓴 거. 본인 PR이 몇이에요? 스트랩 낀 것 같아. 스트랩 끼고? 112RM. 112RM이면 115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이 들은 분 무게가 110kg다. 자, 그러면 90kg 도전인데 아 80kg는 굉장히 가볍게 했기 때문에 90kg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스트랩으로 했던 기록들이 본인의 PR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열트넥 그립도 안 해보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버그랩을 할 건데 한번 볼게요. 도전! 오케이 해봅시다. 꽉 잡고 오케이. 아이! 아이! 좋아요. 성공입니다. 90kg 성공했고 와 스트랩 없이 100kg 진짜 처음이잖아요. 아, 좋아. 아, 아니, 얼터넷 그립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 배워서 그래요. 이게 악력 때문에 안 되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오른손잡이 해야지? 네. 언더 쓰는 게 나아. 해봐. 언더로 잡아봐. 그대로 언더로 잡고 오버로 잡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두를 쓰기 때문에 이 힘부터 많이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자각을 하고 그거를 힘줘서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고정만 시켜준다는 느낌을 해야 돼. 오케이 해봅시다. 똑같이 잡고 그건 고정만 시켜주는 거야. 잡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나이스! 됐잖아! 아, 뛸 수 있다니까! 야, 나이스! 오케이! 와. 여기도 더 올라가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얼터넷 그립을 되게 빠르게 배웠어요. 얼터넷 그립을 지금 오늘 또 처음 해봤잖아요. 한 지금 100kg 정도 할 정도면, 아이, 계속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은 데드리프트를 100kg를 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포함해서 140kg입니다. 이제, 스쿼트 하나 남았는데요. 답은 하나죠. 110kg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제 스쿼트로 왔습니다. 아 우리 유빈 씨 보세요. 머리를 묶었거든요. 조지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이 힘으로 누군가를 조져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예. 아, 예. 아니 농담으로 웃으라고. PR이 몇이죠? 100kg입니다. 아 무조건 PR을 세우면서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스쿼트는 어떤 종류로 하시죠? 로버. 오, 로버 아세요? 네. 왜 로버 아세요? 제가 남녀노소 다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몇 킬로 도전이죠, 저희가? 60킬로. 자, 60킬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준비되셨죠? 네. 가시죠. 땅 맞아. 좋습니다. 와! 와! 남자의 장점은 이제 근력, 그쵸? 여성의 장점은 유연성이라 생각하는데, 와,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네요. 진짜 멋있어요. 저도 이제 말을 짧게 할게요.
자, 그럼 몇 킬로 또 도전할까요? 80. 와, 20킬로씩 해야 3만이야 끝내겠다. 가시죠. 긴장 강하게 줘야 돼. 등에다 시작하기 전에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끝. 나이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스쿼트 90kg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알겠습니다. 아, 덤덤해요. 자, 도전! 좋다. 천천히, 천천히. 균형 잡고, 균형 잡고. 굿. 업하고. 업! 오케이, 굿. 자, 스쿼트 90kg 성공! 아, 좋아. 어쨌든 긴장이 될 터라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못한다고 한들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과 악을 좀 빌려드려서 성공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정 어때요? 심경이? 떨립니다. 문자로 할래요? 약간 좀 이모티콘도 안 쓸 것 같아요. 좀 애교 좀 별로 없죠? 조심하세요. 100kg 도전 가겠습니다. 도전? 네. 자, 도전해주세요. 도전. 오케이. 렛츠고. 좋다. 잘 잡고. 오케이. 균형 잡고. 말한대로. 등으로 솔구쳐 올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성공!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kg는 약간 좀 흔들림이 좀 있었어요. 오케이, 105kg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손이랑 등이랑 긴장감 주고, 오케이. 다시, 다시. 오케이. 주고, 나 여기 있어. 느껴지지?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충분했어요. 자, 박수. 깊이는 어땠니? 괜찮았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고 110kg 충분할 것 같아. 110kg 여러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지금 설레발 안 칠게요. 지금 설레발 안 치고 105kg 일단 성공했고 110kg 바로 갈게. 등 힘줘야 돼. 오케이, 좋다. 좋아. 도전입니다. 천천히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중을 잊지 말고. 야! 오케이! 오케이! 성공! 110kg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들 오늘 헬고생이 저와 함께 3대 측정을 했는데요. 벤치프레스 40kg, 데드리프트 노스크랩 100kg, 그리고 스쿼트 본인의 PR인 110kg를 갱신하면서 오늘 약속드린 3대 250kg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헬창의 연예인인 마랑님과 이렇게 함께 3대 측정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혹시 뭐 오늘 좀 부족했던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제 뒤집니다. 야, 뒤지고 싶냐? 본인 유튜브 그 홍보 좀 해주세요. 저기 뭐 몇 개월 뒤면 성인인데, 네, 그 전까지 성장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 아직 수익 창출이 그 그런데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좀 광고 좀 보시고 하시죠. 알겠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고생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